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그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넣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미디안 사람들이 양식을 있는 대로 다 걷어가기 때문에 기드온이 은밀하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한 천 마리 그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큰 용사여 참으로 여호와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용사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기드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큰 용사가 되어진 것은 어떠한 자였기 때문인가를 우리가 그 다음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첫 번째 여호와께서 언제나 그들을 구원하실까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13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까 그의 첫 말이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어떠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드온의 말은 만약에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같이 어떤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미디안 손에 그들을 넘겨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범죄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눈은 그들에게서 절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를 하였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이기고 이기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 믿는 나에게 내 가정에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통 가운데 내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함께 계심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지만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 여호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이는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님 그분만 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을 때에 정말 주님 나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있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저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기를 그 고통을 너에게 허락하고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슬프나 그것을 내게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서 내 고통 속에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로 눈물로 주님 앞에 대굴대굴 굴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직 날 주는 한 분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만을 부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만약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조상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애굽에서 우리를 다 건져내시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를 내가 이제까지 들었는데 그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모든 이적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어떤 이적을 행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죠. 단번에 쫓아내지 않으신다고. 17절 말씀에 기드온은 말씀하시니가 주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구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역사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 이방인들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헬라인들은 뭔가 지혜를 찾아요. 그래서 인본주의,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말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진리가 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진리가 아니라는 쪽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도 아니요 이 세상에 구하고 있는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음부의 권세를 진멸하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생명의 권세가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거죠. 오늘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그 표적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16절에 하신 말씀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고 하십니다.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해지는 그 표적, 그가 구했을 때 보여준 것은 그가 대접하기 위해서 가져온 염소 새끼, 고운 한배 에바로 만든 무교병,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갖고 온 것을 20절 말씀에 바위 위에 그것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갖다 바위 위에 놓고 그걸 그 위에 부으라고 하고는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대접하기 위해서 드린 고기와 무교병이 불로 살라져서 화재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열납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예레미야서 2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자, 이렇게 무교병이 화재로 드려졌어요. 그 염소 새끼도 고기가 화재로 드려졌어요. 그 국도 그것에 부어서 여호와께 열납되어질 때 화재로 드려진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재로 드려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24절에 화재로 열납되어진 것을 보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화재로 드려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강을 이루게 하는 화재로 드려졌다 이 말이죠. 주님 앞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화목하게 하는 화재로 드려지는 이것은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 제사장, 도대체 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들어갔다라는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려면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 반차가 따로 있고 그 반차를 따라서 순서대로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이 반차를 따라서 드려지는 대제사장은 해마다 제사가 바뀌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지셨고 그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10분의 1을 받은 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인데 그가 누구냐? 바로 의의 왕이요. 샬렘 왕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렘이라고 한 것. 바로 그 여호와와의 평강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고기와 무교병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고 그곳에는 평강이 임하게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 사이에 온전한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샬렘이라고 어떤 평강의 표징을 기드온이 봤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스라엘에게 어떤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그건 아니죠. 그 표징을 그가 가졌을 뿐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샬렘, 우리 주님의 평강이 바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표적은 나를 죄에서 구속한 표적이요, 그 표적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는 표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의의 왕 샬렘왕이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어졌으니 예수님이 의의 왕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샬렘을 주는 샬렘왕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요, 우리에게 의를 주는 의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이룬 것을 말씀하고 결국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준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뿐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신 지혜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 복음뿐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맡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를 큰 용사로 세우신 것이 여호와여.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어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냐? 15절 말씀이 바로 기드온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주님이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모세가 행한 잘못된 일이 있었죠. 자기가 자기 손으로 히브리인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 결국은 그가 살인자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사건, 그것이 그의 힘으로 이스라엘 히브리인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을 액면 그대로 하면 주님이 지금 기드온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그의 손으로 건지는 일을 네 힘으로 해라 라고 말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주고 내가 너를 이제 주의 종으로 불렀으니 너는 가서 이제 구원의 일을 이루라 할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생각해서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내가 그렇게 나아가서 행할 때는 내 의로 행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판단으로 행하게 됩니다. 전부 내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은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엎드리기를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그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벌써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난 이후에 주여 내가 입이 둔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나이까? 히브리인을 구원하려고 했던 자가 40년이 지난 후에 주여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리까 하는 이 40년이나 기간이 걸린 그 시간이 기드온은 바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자기 집안이 가장 작은 집안이요. 자기 자신은 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요. 도무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 자신에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저도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해서 이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주님의 일을 이제 하리라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다시 세상에 가졌던 직장으로 도로 돌아갔을 때 그 이후에 깨닫게 된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부르신 그날부터 주님은 나를 깎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자라는 자리에까지 내려가고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훗날 다시 세상에 가졌던 직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이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아무리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리키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자 해도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거 내가 분명히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확실하게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두 번째로 나에게 다시 온 게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봉급을 주겠다고 해서 주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하고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힘들게 그 회사를 다녔어요. 이 모든 일은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겸손한 자로 훈련받는 기간이 필요했었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됩니다. 주님의 훈련을 내가 통과하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부족한 자니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엎드려졌을 때 주님이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나아가면 내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낮추시고 낮추셔서 결국 나는 할 수 없다는 이 기드온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때까지 주님은 두신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이가 여호와여.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믿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시고 결국 모든 일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직접 이루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또는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결국 육의 사람이 죽어지고 주님으로 하금 하도록 자기를 다 내어놓은 겸손한 자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주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하나 주님 뜻대로 말씀하시고 주님 뜻대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겸손한 자로 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한 것들이 내게 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느냐? 그것은 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버리고 주님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지만 결국은 나는 이런 것밖에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만큼 참으로 작고 낮아진 심령이 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인 겁니다. 주 안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진 자, 그런 자가 주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은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요. 자기 자신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 신학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바울은 대단하게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가르쳐준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와 같이 아주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영광을 다 우리 주 예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행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서 했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겸손함. 어제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한 심령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자. 그 은혜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자, 그런 자들은 그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하였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 고백을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던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고 내가 쓰임을 받았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이지 내가 그 어느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할 수 있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이 온전히 그를 들어서 쓸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여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 그가 주님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24장로요. 이와 같은 자들이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보좌를 아니 그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나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내 지혜와 방법과 어떤 노력으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것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으로 사람의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죄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소리를 내가 듣기를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신 후에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으시고 성령이 친히 그 안에서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것.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하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는 걸 뿐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일이 그나마라도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 앞에 그는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기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무익한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마치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은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알게 하신 것 외에는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알게 하신 것만 말하고 알게 하신 것도 깨닫게 하신 것도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내가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행해야 될 자세 그것은 나는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일 뿐입니다. 주님이 다 행하시옵소서. 그와 같이 지금 기드온이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인데 우리 집안도 아주 작은 자요. 나도 지극히 작은 자인데 어찌 이와 같은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나이까 하는 이 모습 그럴 때 주님이 16절에 그에게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주님이 반드시 이런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많은 무리가 나를 대적하여 온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치듯이 그들을 능히 진멸할 수 있는 권세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만왕의 권세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 우리가 나아가는 것에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도록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겸손한 심령에게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표적이 바로 십자가요. 그 십자가가 하늘에 연락되어진 단 하나의 화제로 드려지고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
주님 안에서 나는 그 평강을 얻고 그 안식을 얻는 승리를 얻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 샬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하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삶에 늘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그 평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모든 대적을 한 사람 치듯이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주셔서 능히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늘 승리하는, 그리고 주님이 늘 승리하시는 영광을 나타내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 앞에 만나는 대적을 한 사람을 치듯이 칠 수 있는 큰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단 하나의 표적, 이 표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그 구원이 있게 하심을 오늘 또한 기도원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평강이 늘 우리 안에 있도록 십자가 은혜가 늘 우리 심령 속에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큰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 겸손해진 자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낮아진 자여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이 다 깨트려지고 오직 주님 앞에 나의 나된 것은 다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소이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